가지고서 뭔가를 봤을 때 머릿속으로 빠르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거든요. 그럼 그것들 좀 더 explicit, 그러니까 좀 더 명백하게 어떤 인스트럭션을 만들어서.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용어에 익숙하다고 한다면 좀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겠죠. 일반적으로 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으니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면 그래도 뭐 교양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면 뭐 비슷한 텀들이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나 뭐 알고리즘믹 디자인 아니면 뭐 파라메트릭 디자인 이런 텀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결국 하는 일은 뭐냐면 컴퓨팅 파워를 빌려서 우리가 하는 일들, 예를 들면 뭐 컨버지 되는 작업들을 뭐 오토메이션을 더 극대화시킨다던가, 그러니까 자동화를 극대화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옵티마이제이션, 예를 들면 이건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가깝게 근접하는 어떤 작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가장 밑에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쉽게 생각하면 좋아요. 뭐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컴퓨테이션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뭔가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뒤에 디자인이 들어갔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추하기를 디자인을 할 때 뭔가 계산을 통해 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 계산을 가지고 뭔가 디자인 한다고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뭐냐면 디자인을 하는데 어떤 계산, 즉 어떤 수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컴퓨팅의 힘을 빌려 디자인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컴퓨테이션이 뭔지를 대충 생각을 해봤으니 디자인이 뭐냐를 또 볼 수 있겠죠. 그럼 디자인은 결국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뭔가를 그리는 거고, 쉽게 생각하면은 뭐 색 혹은 형태, 쉐입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색이면 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쉐입이면 뭐 동그라미 혹은 뭐 박스 형태 아니면 무슨 실린더 뭐 이런 형태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건물을 만든다던가 자동차를 만든다던가 무슨 프로덕트를 만든다던가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컴퓨터에서 다루기를 색하면 RGBA, 레드, 그린, 블루, 알파, 알파라고 해서 그 투명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라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정보를 갖고 있고, 쉐입하면 당연히 점들이 있겠죠. 점들이 연결하면 선이 나올 것이고, 선들이 연결되면 면이 나오겠죠. 이런 형태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이런 컬러들, RGB,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랑 점, 선, 면의 어떤 형태들, 이 두 데이터들을 우리가 조종하는 거예요. 이 두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 형태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어떤 디자인 활동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그러니까 계산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계산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컴퓨터의 힘을 빌린다는 건데, 컴퓨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실 계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True, False, 뭐 참이냐 거짓이냐, 이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서 뭐 덧셈을 하고 뺄셈을 하고 뭐 곱셈을 하고 뭐 이런 사친 연산들을 하면서 정말 복잡한, 뭐 요즘은 자동차도 운전하고 로켓도 쏘아 올리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이 단순한 형태로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테이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점선면, 그 다음에 색들을 어떠한 알고리즘, 흔히 얘기하는 어떤 디자인 로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디자인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디자인을 하는 행위들을 쉽게 볼 수 있죠. 그럴 때 이 디자인 그 프로시저라고 그러거든요. 디자인이 어떻게 그 발달된다던가 디자인들이 이렇게 디벨롭이 되는 거죠. 그 과정들을 이제 다 뽀개는 거예요. 다 나누는 거예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 영어로 얘기하면 break down a problem into smaller parts. 우리말로 하면 어떤 큰 문제들, 디자인도 하나의 문제죠. 우리가 풀어야 되는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들을 뽀개는 거예요. 다 뽀개가지고 가장 작은 타스크스로 나누는 거죠. 의미 있는 덩어리들로 나누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프로그래밍으로 하나의 어떤 인스트럭션을 만드는 거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코딩을 한다던가, 3D를 하시는 분들은 뭐 시네마 4D나 스케치업이나 3ds Max 혹은 마야 같은 프로그램으로 내가 이거를 클릭하고 클릭하고, 혹은 포토샵으로 내가 얘 클릭하고 얘 클릭하고, 이것도 다 각각 하나하나의 문제점들인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은 얘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지운다, 이 지점을 선택한다, 이 지점을 선택한다, 그리고 원을 그린다. 원을 그린다는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중심점을 잡는다, 두 번째 점을 잡는다, 중심점과 두 번째 점을 이어주는 원을 그린다, 이렇게 지금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그거예요. 어떤 디자인 프로블럼들이 있으면 이 문제들을 보고 어떻게 이거를 스몰로 피스로 뽀갤까, 쪼갤까, 그 다음에 이것들을 컴퓨터의 계산식에 의해서 알아둘 수 있게끔 컴퓨터를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을까. 이게 예를 들면 뭐 프로그래밍을 짠다던가 포토샵의 액션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3D 혹은 2D 툴을 가지고 어떤 루틴을 만든다던가,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작은 피스들을 모으면 이제 그게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 뭐 디자인 스트래티지가 될 수도 있고, 디자인 방법론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약할게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결국 계산을 한다. 뭐를? 디자인을. 근데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계산들은 뭐다? 컬러, RGB, 그리고 점선면,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만들고자 하는 형태 혹은 어떤 뭐 조작하고자 하는 쉐입들을 하나의,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죠, 하나의 어떤 프로시저라고 하면 디자인 순서들을 다 뽀개 가지고 이것들을 각각에 맞는 인스트럭션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컴퓨터는 전기만 들어오면 초당 몇만, 몇 억, 몇 조의 계산들을 빠르게 해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들의 생각, 디자이너들은 되게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서, 어떤 인사이트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서 뭔가를 봤을 때 머릿속으로 빠르게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좀 더 explicit, 그러니까 좀 더 명백하게 어떤 인스트럭션을 만들어서 기술에 놓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매력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포인트는 그거예요.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는 이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들을 조금 손쉽게, 혹은 다양하게, 혹은 빠르게, 혹은 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포텐셜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게 이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